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공업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공업 경영. 이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는 과목은요, 공업 경영.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보면,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 그죠? 필기 시험만 출제가 된다. 그죠? 필기 시험만 출제가 된다. 두 번째로 이 필기 시험에서 우리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하면 공업 경영에서 우리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모든 기능장에서, 그죠? 모든 기능장에서는 우리가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한 과목 추가가 되어서 다섯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이 공업 경영은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는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실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공업 경영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깊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로 보면, 그죠?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 그죠?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죠. 그죠? 실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실기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 있죠, 그죠? 기출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출 문제에서 총 우리가 다섯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섯 문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가 세 문제 이상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세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능장, 공부를 할 때, 여러분께서 기능장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과목을 여러분께서 조심해서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공업 경영에 대한 내용은 2차 실기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업 경영 제1강에서 보면 우리가 품질 관리 일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품질 관리 일반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품질 관리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품질 관리. 자, 품질 관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품질 관리의 목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와 같은 제품의 품질을 우리가 뭡니까? 품질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우리가 뭡니까? 기업체에서 우리가 이익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목적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를 우리가 정의다, 품질 관리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그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수요자, 그죠? 수요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를 우리가 품질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이 품질 관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품질 관리를 함으로 해서 신뢰성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조물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여기에서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뭡니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 그리고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제조물 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작업 공정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해 없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 관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업 공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공해 없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공해 없는 제품, 이 뭡니까? 품질 관리의 목적, 이 내용은 이 정의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겠죠, 그죠? 품질 관리의 목적, 이 내용은 우리가 출제가 한 번씩 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품질 관리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품질 관리의 기능이다. 이 품질 관리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품질 관리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자, 품질 관리의 기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관리 사이클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관리 사이클을 우리가 PDCA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플랜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do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체크 이거 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 검사, 평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션, 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품질관리의 기능에서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품질관리의 사이클이 되는데 이 품질관리의 사이클은 PDCA 이 자체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품질관리의 사이클에서 PDCA, P라고 하는 것은 plan,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do,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체크,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션이 되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품질 관리에 대한 공업 경영에 대한 내용은 별표 했던 것만 여러분께서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품질 관리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품질 관리의 효과. 여기에서 네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세 번째로 품질 관리의 기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네 번째로 품질 관리의 효과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 품질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자, 원가 절감 및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 그죠? 클레임, 불만, 그죠? 클레임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가 있고 납기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다. 품질 관리를 함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클레임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납기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량품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불량품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작업 의욕의 향상 및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다. 작업 의욕의 향상,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품질 관리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품질 관리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긍정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품질 코스트가 됩니다. 품질 코스트.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품질 코스트에 대한 정의는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포함하지 않고 주로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를 의미하는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 그죠? 제조 원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포함하지 않고 주로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분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형성,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반 비용과 그저 사양 및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품질 코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품질 코스트에 대한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낸 것,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을 우리가 형성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반 비용과 사양,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기에서 손실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품질 코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질 코스트에는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직접 노무비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품질 코스트의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죠? 품질 코스트의 분류. 이 품질 코스트의 분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예방 코스트가 나옵니다. 예방 코스트. 이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 발생을 예방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 자, 불량품 발생을 우리가 뭐 하는데? 불량품 발생을 우리가 예방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방 코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코스트. 여기에서 예방 코스트는 불량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비용. 그 다음에 평가 코스트라고 하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품질 수준, 자, 회사의 품질 수준을 그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회사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평가 코스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실패 코스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실패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소요되는 손실 비용을 우리가 실패 코스트다. 이 실패 코스트라고 하면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소요되는, 한마디로 손실비용을 우리가 실패 코스트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예방 코스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평가 코스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패 코스트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품질 코스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준화. 이 표준화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준화의 3에서, 그죠? 표준화의 3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 표준화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표준화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나, 그죠?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나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표준화의 3에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화, 단순화, 그 다음에 전문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3에서라고 하면 스탠다디제이션, 그죠? 여기에서 S를 딴 것이죠. 그죠? 단순화라고 하면 심플리피케이션, 자, 여기에서 S를 딴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제이션,
이것을 우리가 전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3S라고 하면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의 3S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2장에 보면 통계적 품질관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이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그죠? 제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